진혜성 씨가 승률 1위를 달리다가 네. 두 번 삐끗했습니다. 아이고. 2연패를 당하면서 네. 이게 참 희한한 데이터인데요. 진혜성이 이기면 탑세븐이 이깁니다. 오오. 진혜성이 지면 탑세븐도 져요. 아. 야,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죠? 요정이네. 요정이야, 요정. 네? 아, 제가 사실 요즘 좀 멋있게 보이려고 네.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어. 살을 빼서 그런지 이 지금 힘이 안 나서 그런가 모르겠어. 힘이 없어, 힘이 없어. 노래방 마스터님이 점수를 많이 안 주네요. 아. 아. 날씬한 거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, 노래방 마스터님. 그 생각을 1년 내내 해. 아니, 아까 도시락 먹었다니까. 도시락 먹고 본인 싸움 밥도 먹었어.